아빠. 오. 오. 아빠. 여행 즐겁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금쯤 아마 로마일 텐데 사람들이랑 재밌게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딸 둘 혼자 키우시느라고 힘들었는데 어느 부분도 다 똑같겠지만 나는 너무 그런 게 어려운 과정을 지냈다. 경제적으로 막 사업이 무너지고 할 때는 이런 소리,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뭐, 하느님 아버지, 제발, 저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날 살게 해주십시오. 혹시 사고 날까봐, 고아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 우리 자충우돌, 우리 가족. 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요. 진심으로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아빠 화이팅! 우리 아빠 최고! 혜진 씨가 더 예뻐지셨어요. 예. 아버지 네. 표정이 진짜 잘 모르겠어. 진심 아니시면서. 아버지 이렇게 막 하트도 보내주고 하셨는데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역시 우리네 아버지셔. 잘하고 돌아오느라. 아,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엄마, 기열이에요. 작은 아들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는데 영상 편지가 조금 낯설고 저도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회에 나가신 게 언제쯤일까?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 나이 때였더라고요. 그 여자라는 이름으로 또 엄마라는 그런 존재로서 두 아들을 데리고 세상에 나가기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간절히 그대 원해요. 난 오직 그대여야만 하죠. 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합니다. 진짜 진심이 묻어나요. 말하시는데도 이게 약간 울컥울컥 하시는 게 또 보이시네요. 아들이면 좋은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것도 그대로 울어요? 언니 얼마나 상합니까? 울지 마셔. 아드님 말씀처럼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또 슬쩍 기대가 되는데 다음은 뭐가 있나? 예. 어? 어? 안녕하세요, 엄마. 여행 잘 하고 계세요? 세윤입니다. 아들이에요. 이해구나. 이해구나. 잠깐만요. 지금까지 모르셨어. 와, 지금까지 모르셨어. 잠깐만요. 아, 예구나. 아버님 설마 오늘 하신 거 아니죠? 아니, 얘기는 들었는데 아닌데. 아니, 잠깐만요. 이름조차도, 얼굴조차도 몰라서 온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야, 진짜 엄마랑 많이 닮았어. 아니, 새삼스럽게 아버님. 아니, 다 끝나고 내일이면 갈 때 인제서 닮았다 그러면 어떡해. 아유. 새삼 달라 보인다 이거지. 예. 몰랐으면 어때요? 아, 이렇게 이 커플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지나요? 처음부터 마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운자 여사님의 아들 세윤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못한 일을
방송국한테 뺏겨버렸다는 생각도 있어요. 아들로서 도리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들이 아 귀여워. 아들하고 똑같다는 생각 금방 했어요. 너무 닮았어요. 어, 진짜 나요. 야, 놀라운 DNA. 야, 똑같아, 똑같아. 맞아요. 아이한테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말씀은 늘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아마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못 채워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번에 갔다 온 추억의 에너지로 엄마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유세윤 씨 이렇게 진지한 모습 처음 봐요. 사람들이 다 약간 웃기고 재밌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원래 저렇게 좀 진지하고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저하고는 그렇게 뭐 많이 미안해요. 특히 뭐 엄마를 보면 본인의 기억으로서는 항상 슬펐고 항상 바빴던 엄마를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가 길에서 저한테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 세윤이는 맨날 고추하고 고추장만 싸우냐고 그래요. 도시락을. 저는 전혀 그걸 못 느꼈었어요. 나는 늘 뭐 도시락 잘 싸주고 그러는 사람으로 늘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보통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12시 지나면 그때서 또 재공부를 해요. 그럼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새벽 4-5시 돼요. 그러면 그때 잠들면 아침에 학교 갈 시간에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그야말로 발꿈치를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쌀 때 고추장에다 그 풋고추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난 이게 너무 맛있어서 맨날 싸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게 가장 지금까지도 가장 미안해요. 지금까지도.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힘들거나 뭐하거나 짜증날 때도 저 친구의 얼굴만 보면 다 풀어졌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식이랑은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자식이야. 그러니까 옆에만 있으면 늘 행복해요. 존재만으로도. 어머님이 도시락을 직접 싸주지 못한 게 가슴에 두고두고 한이 되시는가 봐요. 아직까지는 제일 저한테 미안하신 부분인가 봐요. 저는 그때 뭐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게 이제 장난으로 저한테도 이렇게 막 했던 말이고 나쁜 의도 없이 얘기한 거였는데 엄마는 안 그래도 미안했던 부분을 딱 전곡을 찔리시니까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 현호예요. 즐겁게 여행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쑥스러운데 지금 보내는 저도 어색하겠지만 받는 아버지도 굉장히 어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일반적인 부자지간처럼 생활을 못하고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간들이 어릴 적에 저한테는 굉장히 이 상처가 됐고 굉장히 힘들었고 많이 아팠고 또 원망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커서도 그 깊게 패여져 있는 골들이 쉽게 메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버지가 100점짜리 아빠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만한 부자지간의 관계로 회복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그만큼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아버지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뭐 이러한 영상 편지 마지막에는 보통 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끝내는데 사실 제가 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100점짜리 할아버지가 꼭 되어주세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니까 담배 끊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솔한 네, 편지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하시기까지 아마 진짜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을 그러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길러주지 못한 거 그거는 뭐 변명을 할 여지가 없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선 엄마도 필요할 것이고 아버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으니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뭐 삐뚤어지고 잘못 한 행동을 하고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하죠. 솔직히 그 부모 자식 사이가 다 좋은 마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섭섭한 것도 네. 있고 서로 그런데 저는 최은호 씨 그게 너무 솔직하게 와 닿았어요.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력하겠다. 네. 그리고 아버지 건강하시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제 100점 네. 할아버지. 응? 100점 할아버지 되시죠? 아이들한테 내가 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네. 나름대로는. 담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손자가 그러더니 아버지 담배 피지 마요. 죽어요. 이래서 다 휴지 갖다 놨구나 또 여기다가. 정말 아모르 파티는 일일 눈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모르 파티 하면서 강호동 씨가 이렇게 많이 우시는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일회 일 눈물은 울보. 지금 강호동 씨가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현우 씨 또 마지막에 그 눈물도 보이시고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정말 이분한테도 가족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간 뭐 30, 40년 동안 그런 걸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더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담배는 아직 안 끊으셨던 것 같고 담배 많이 태우시는데 아버지 제발 좀 끊으세요. 네, 건강 생각하셔가지고 담배 끊으시면 제가 친탁했다고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와, 이거 영원해. 두 번째 맞죠.
아까 그 저 혜진 씨가 그 스냅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직접 다 모아가지고 미니 앨범 만들어 드리면 참 좋은 추억이 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있어요? 짜잔. 있어요? 짜잔. 와. 어 진짜 역시. 예. 특별히 혜진 씨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럼 너무 미안한데. 오, 우리 아버지 크잖아요. 오, 우리 아버지 크잖아요. 설마 다 주겠지. 아, 다 이런 거구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 오. 야. 오. 엄청 행복해 하시겠다. 와. 아. 이것도 받았던 그 편지도 있네요. 와. 감사합니다. 좋아하시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왜 내가 받은 선물 같지? 이게 그냥 그 글도 있고 아, 인생샷 편지도 그 편지도 있고 그냥 앨범이 아니고 이거 행복 앨범입니다. 입니다. 어? 아니 근데 이거 저 와 진짜 예쁘다. 아버지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제가 받는 선물. 아 또 왜 울어 진짜. 예쁜 그 멋지신 장면으로 다 모아서 주시니까 제가 간직해야 될 사진들 같아서. 진짜 저를 위한 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안 하는 편이었고 근데 이렇게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저와 아버지는 그 지난 40년이라는 시간에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많이 깊게 패여 있는 그런 골들이 빨리 좀 메워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제 아이를 되게 많이 바라봐요. 얘가 갑자기 커버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가만히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눈에 담으려고 더 커버리기 전에.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바라봤던 적이 기억이 나요. 내가 뭘 하고 있던 내 모습 하나하나를 담으려고 이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아마 우리 엄마도 제가 얘가 빨리 커버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르 파티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컸는데 아, 엄마가 여기서 더 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더 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더 많이 지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아, 세인 씨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강호동이가 제일 불효자입니다. 왜요? 천천히 커야 되는데 추억이 뜨면 100kg가 되는 거야. 너무 빨리 커서 죄송합니다. 아, 어떡해. 아니 여기 하도 오빠가 울다가 봐요. 턱도 너무 아프고. 메이크업도 다 됐고. 너무 슬프고 너무 웃겨. 아, 천천히 커야 되는데. 아유, 너무. 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인생을 드라마에 비유를 하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부모님은 부모라는 역할을 맡은 조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무르 파티를 보면서 어머니도 또 아버지도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멋진 드라마를 써주신 어머니, 아버님 한 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의 드라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